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저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십지경 법문이 지난달에 끝난 것 같은데 지난달은 첫 주에 하고 이번은 내가 마지막 주에 해서 그런가 하도 오랜만인 것 같소. 얼굴 잊어볼 뻔했어. 십지경까지가 이제 한편으로 십지경이 독립된 하나의 경전일 수도 있고 한데 십지경까지가 초지부터 성인 위에 들어가서 십지 경지는 부처님 경지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부처님이 아 이제는 그 보살 십지 보살들에게 우리의 동네 우리의 무리로 들어왔도다 그러면서 인정을 해주고 보직 직책을 주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된 거예요. 그거를 관정위라 그래서 마치 전 임금이 태자한테 간시워서 이제부터는 네가 임금이다 라고 해주듯이 그게 관정위 머리에다가 이렇게 물 뿌려주면서 모든 게 세상에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자리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발심해서 부처님 될 때까지 이렇게 계단이 뭐 쉬운 세 계단, 쉬운 두 계단 그러잖아요. 그게 십지까지가 50이고 그 다음에 50이 다음에는 등각 묘각 그러는 거예요.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등각, 묘각. 그래, 등각은 뭐냐? 각이라는 건 부처님 자리를 얘기하고, 등은 그와 같다는 소리야. 묘각은 완벽한 부처님이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지금부터의 법문은, 부처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지 이상이니까. 그래서, 이 법문을 시작할 때 장소가 이제 달라집니다. 이 화엄경 설하는 곳이 7처 구회락에서 일곱 군데서 아홉 차례를 설했다 그랬죠. 7처 구회. 그게 오늘이 해야 될 이 법문은 7회에 해당이 돼. 7회에 해당이 되는데 장소가 어디냐. 처음 법보리장에서 여섯 품을 설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소를 옮긴 데가 어디죠? 보광명전이요. 보광법당. 그 자리에 다시 가서 이 경을 설하게 돼요. 거기서 다시 설하게 된 자리를 그래서 중보광법당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무슨 법문을 시작하느냐 그러면 십지 이후에 11품, 화엄경 39품 중에 여러분 화엄경 약창계 늘 독송하신 분들 중에 기억할 거예요. 6664 급여 3 11일 역부 1
그 숫자가 39품이라는 얘기인데 하나씩 띄어놓은 것이 7처 9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6, 그것이 법보리장에서 설한 6품이고 6, 6, 6, 4, 6이 3개죠. 그 다음에 보광명전에서 현수품까지 또 6품을 설했고 그 다음에는 어디 설했어요? 도리천 올라갔고 야마천 가셨고 도솔천 가셔가지고 타와자재천에서 십지품까지 설했지요. 그래서 여섯 품, 그 다음에 네 품 설하고 다시 세 품 설하고 그 다음에 일십일, 일 하나가 그게 십지품이요. 그 다음에 일십일일 역부일할 때 십일, 여기에서 거듭 보광명전에 와서는 십일품을 설하게 돼. 그 다음에 한 품, 이세간품, 입법계품이 남아있어. 그래서 여기는 7회, 다음 이세간품은 8회, 입법계품이 9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을이라고 전문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게 궁금할지 몰라도 이거는 기본으로 알았던 얘기고 우리가 중요할 때는 입품에서는 무슨 법문? 계단이 있을지언정 부처님이 되는 중생이 부처님한테 올라갈 때 53계단이라 해서 계단은 있을지언정 뭐라고요? 초발심시 변정가. 처음 발심했을 때 벌써 부처 예약을 한 거예요. 언제 가더라도 여러분은 가게 돼 있고 그래서 가다 온 것이 오늘 여기까지 왔어. 이 자리는 등각의 자리에 부처가 다 된 자리예요. 여기 보광명전 법당에 다시 와가지고 이제 첫 법문이 무슨 법문이냐. 이제는 거의 부처님이 다 됐는데 부처님이 되고 나면은 저절로 생기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의 법문이요. 그 능력의 처음이 십정품이라 정을 얘기했는데 이 선정할 때 정자요. 그 다음 품이 십통할 때, 신통할 때 그 통자인데 그게 신통이고 그 다음에는 십인, 이게 무생법인 할 때 십인품 이렇게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11품을 살았는데 오늘은 십정품 얘기를 할까 합니다. 십이라는 숫자는 십이 만수라 그래가지고 8만 4천도 10이고 108도 10이고 100도 10이고 그래 1000도 10이고 그러니까 무한하다는 얘기예요. 선정이 끝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름을 10정 10가지 선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 무려 10가지 선정에서 다시 10열로 얘기가 전개되면서 80권 화엄경 중에 이 십정품이 차지하는 게 네 권, 책으로 네 권이나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가 다 간단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정 얘기거든. 정. 정이 무엇이냐? 오늘은 그 얘기요. 정은 삼매라고 그래요. 삼매. 삼매라고 하는 말은 이 음사라, 소리글을 번역해 놓은 겁니다. 삼마지, 삼마제. 뭐 엄청 많아 이 뜻이 저 소리글 번역을 하니까 그 뜻은 뭐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정자야. 이 정은 고정돼서 꼼짝 안 하는 거 부동의 뜻이 있고 적정의 뜻이 있어. 뜻을 풀어보면은 이 삼매라는 것은 심일경성 그래. 마음 심자 하나 일자 경계 경자 성품 성자라. 마음이 경계하고 하나 된 것을 정이라고 그래요. 마음. 우리가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초로 배웠던 것들이 모든 불자는 불교는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소승 대승을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공부가 하나 있어요.
개정해 사막. 다 기억하시죠? 예. 그 개정해 사막의 그 정자가 이 정자예요. 십정할 때. 선정. 정해 쌍수라고 여러분들은 어째 항상 정과 해를 같이 닦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조 중에 저 고려시대 보조국사께서 정의 결사도 같이 하자고 해서 스님들끼리 그런 공부도 했고 그런 수행을 시작했던 거. 뭐든지 이 공부하는 과정과 순서라는 게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이 선정을 수행을 해야 닦아야 그래서 이 삼매를 득해야 거기에서 올바른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아마 요 선정 얘기는 기억력 좋은 사람 할 거예요. 과거 현수품의 십선정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정 모든 부처님 깨달은 부처님 법문은 선정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삼매예요. 그 삼매라는 게 아까 얘기대로 모든 이 내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것이 선정이에요. 그 어떤 한 경계와 내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그쪽 경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는 말로 내가 자연이 되고 자연이 내가 된다라는 경지가 그게 선정의 경지. 내가 너를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뭐죠? 내가 너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은 세상의 법계의 진리는 하나라. 한 덩어리야.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것을 쪼개서 상대적으로 분리해놓고 살아. 그래서 우리가 분리해진 이 상대적인 사고를 하나의 세계로 합쳐가는 수행이 필요해. 그래야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고 그 삶이 가른 온당한 부처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상대를 이해하려면 내가 100% 상대가 돼야 된다. 이해라는 게 지혜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공부가 완결을 할 적에는 이 삼매의 경지에 들어가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도 전부 이 설할 때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게 아니고 보살을 대신해서 부처님이 그 가피력을 줘가지고 부처님화 되게 만들잖아요. 설주를. 보현보살이 설해라는데 보현보살은 부처님하고 똑같은 경지를 삼매에 득해서 그 삼매에서 나와서 설한다든가 삼매 그 든 자체에서 설한다든가. 그래서 지혜는 선정에서 나오는데 그 선정 그 자체가 지혜를 포용하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어. 지혜라고 하는 게 선정 속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 화엄경 같은 경은 어떻게 설해졌느냐? 해인삼매 중에 설해져 있는 게다. 해인삼매. 해인삼매가 어떤 삼매냐? 아까 십선정이 있다는 것은 오만 일체 모든 정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정 선정이 많다는 건데 그 많은 정 중에 부처님만이 터득할 수 있는 삼매가 해인삼매. 그래서 정의 총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해인삼매. 그 해인삼매 속에서 화엄경도 설해진 거예요. 이 삼매가 여러분이 이제 잘 이해해야 될 것이 부처님이 과거에 시성정각이라서 인도에서 여기 원문에 나옵니다. 이 십정품을 처음 설할 때 과거에 부처님이 성불한 얘기를 해요. 이시세존 제마갈제국 아라냐 법보리장중 그러거든. 그때의 세종께서 마갈제국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성불했던 나라요.
그 나라에서 아라냐 법보리장, 부처님이 성불했던 자리를 법보리장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계실 적에 시성정각하시고 그때 부처가 되시고 그 말이에요. 그러고 보광명전에 입찰라제 제불 삼매했다. 보광명전에서 지금 이 법문을 설하는 법당이요. 그 법당에서 찰라제 제불 삼매, 모든 부처님이 들었던 찰라제 삼매에 들으셨다. 삼매에 들었다. 부처님이 성도를 딱 하는 순간 삼매에 들어가는데 이 삼매를 찰라제 삼매라고 그래. 부처님이 성불하실 때 들은 삼매가. 찰라제 삼매라는 건 어떤 거냐? 찰라라는 것은 시간이에요. 가장 짧은 순간을 찰나라고 그러죠. 그런데 궁법진원이라 법의 참 근원을 다 한 것을 이루어 시간의 가장 짧은 것 그것을 찰나라고 하는데 그 찰나를 다 해서 시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모양이 온통 소멸돼서 정멸되었는 순간 그렇게 하여 무제지제락에서 경계 없는 경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 해버리는 자리 그것을 이름하여 찰나제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무시라 무시 때가 없는 때 때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 시간이라는 건 그런데 여기서 찰나라고 하는 그 순간의 시는 그 모든 걸 다 해버리는 때 여기 무시라고 할 수가 있어. 무시면 때가 없다 소리는 어느 때고 그때다 이런 얘기야. 어느 때고.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시가 때가 과거, 현재, 미래 그러는 3세 그것은 수천 년이 되고 수억 년이 되기도 하지요. 그 3세가 또는 고금이 옛날과 오늘이 동일시라 그래.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은 세상의 진리지요. 진리 중에 시간과 공간을 얘기하지요. 시간의 정의는 뭐냐. 3세 고금의 동일시라. 가끔 여기 경전에 늘 나오지요. 우리가 이 화엄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과거 3000년 전에 부처님 태어나셨던 인도에서 우리가 부처님한테 직접 법문 듣고 서로 즐거워서 춤추고 했던 그 대중들이라고 여기저기 돌고 다니다가 3000년이라는 세월이 현재 시간으로 흘렀는데 부처님 세상에서는 한순간도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고 동시라 그랬어. 그래서 지금도 부처님은 설법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고 그 시가 저 삼천 대천 세계의 동일한 시다. 이게 찰나제 삼매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상대적으로 흐름과 있고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지만 세상에 원래 차별이 없는 거고 한 덩어리고 동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은 어떻느냐? 우리가 시공을 얘기하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고 공간을 얘기하지요. 삼세 얘기할 때 입체적인 공간이 우리가 이렇게 삼세를 얘기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면은 입체적인 공간이 있는 줄로 착각하는데 입체적 공간이 실체가 없다 그랬어. 입체적 공간이. 그렇다면 우리 망상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정도의 차이가 있어. 정도의 차이로 벌어지지만 그것이 정신적 구분이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아주 훈련이 돼서 높은 사람은 욕계, 색계, 무색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시차를 보면은
우리의 50년이 사천왕세계 하루밤낮이고 그 다음에 도리처는 사천왕세계의 저 두 배고 그렇죠. 그래서 도솔천이 우리 400년 정도가 거기 하루밤낮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게 시차가 많잖아. 그게 정신적 저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400년을 하루로 사는 사람 400년을 400년으로 사는 사람하고 차이야. 그 뒤로 가면은 1600년을 하루로 사는 사람 14억 4천만 년을 하루로 사는 사람도 있어. 이게 정신적 정도의 차이야. 욕계 색계 무색기라는 공간적 개념은 이 정신적인 구분일 뿐이다. 아까 찰나제의 삼매에 들면은 시차가 없이 동일시하듯이 공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본래 모습이다. 이게 이 본래의 모습인 세상의 모습이야. 거기에서 어느 때부턴가 몰란결에 분별이 시작이 됐어. 그래가지고 자꾸 그 분별을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 차별이 생기고 해서 너와 내가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큰 덩어리가 생기고 작은 덩어리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최초의 그 분별혹이 무명혹이라고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우리가 부처가 된다. 우리 지금 모두의 자성은 전부 부처가 되어 있는데 다시 부처로 제자리를 찾아간다 하는 것은 돌아간다는 얘기가 돼.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돌아간다. 우리가 경을 보면서 용어에 항상 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부처님 돌아가신 걸 열반하셨다고 그랬죠. 쿠시나가라. 열반이란 말이 뭐냐.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스님들 돌아가시는 걸 열반하셨다고 그러죠. 그걸 다시 이런 말로도 써. 원적 두루 고요해졌다. 왜?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요해진 거야. 사람 돌아가시는 것을 존경해서 돌아가셨다가지 죽은 것을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야. 그런데 보통 사람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거나 밀려가. 그게 뭐지요? 업을 자기가 활용을 못하는 정도 오면은 업에 끌려가는 인생이 돼. 그것이 윤회라. 그런데 자기가 공부가 돼서 업장이 소멸되면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원적이고 그게 열반이에요. 그게 원래 자리는 그러면 어떤 자리를 말할까? 원래 자리는 우리가 용어로 배울 때 무슨 자리? 부처가 우리 모두가 부처인 그 자리? 그게 진여. 참진자 쳐서 참하고 똑같은 것. 원래 자리는 참이었어. 그게 진여라고 그래. 그 진여 자리는 공부해 갈 때 중도의 영역이고 빌공자를 써서 공의 영역이라. 그게 다 같은 말이야. 그 자리를 주재하는 부처님을 우리는 뭐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거기에서 작용하는 화신이라고 했죠. 그 자리 주재하는 부처님은 법신불인 비로자나 부처님. 그래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시발이 됐다. 그래서 그 자리를 비로자나 부처님 자리 거기에서부터 무엇인가 발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부처님도 거기서 시작이 되고 우리 모든 이들도 거기서 시작이 돼. 우리 중생들의 근원이기도 해. 부처님의 근원이기도 해. 우리 모든 것의 근원. 아까 하나라고 하는 한 덩어리가 우리의 모든 이의 원천이야. 원천의 그 모습이 바로 적정한 그 자리야. 그래서 그 자리를 표현할 때 세상은 흔들리고 움직이고 산란스럽잖아. 움직이지 않는 고요한 자리. 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산란스럽나? 이거는 망념 때문이다. 망념을 떠난 자리를
적 고요할 적자, 이 적정한 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적자를 할 때 이 적이 고요하다라는 것이 어떻게 완벽히 고요한 자리는 어떤 자리냐? 아까 같이 왜 고요하지 못하고 흔들리냐 하면은 주관과 객관이 부딪혔을 때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공부하는 원래는 주관과 객관이 없는 자리인데 경계를 보고 내가 작용이 일어난다 해서 내 마음을 주관이라고 그러고 내 마음이 뭔 육군을 통해서 무엇인가 상대를 접하는 걸 그걸 경계라고 그러잖아요. 주관과 객관. 그러니까 육근을 주관이라고 그러고 육진을 경계라고 그러는 거야. 거기에서 일어나는 의식이 육식이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 아까 여기 심일경성이라고 고요함의 원천이라는 것은 적인데 이게 선정의 자리인데 이 주관이 객관을 만나서 항상 작용이 일어나 무슨 생각도 하게 되고 뭐 행동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니까 주관이 객관하고 하나가 돼버리면 동요가 없어져.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것 같고 이런 것 같고 저런 것 같다라고 하는 망상 분별이라고 하는 망념이 일어났기 때문에 혼란이 왔어. 그래서 원래 고요함을 찾으려면 그 망념이 가라앉아야 된다. 그래서 망념은 본 적이요. 경계도 본 곡이다 그랬어. 본 공이다. 원래는. 망념은 본래 고요했던 거고 진경이라고 그래요. 색진경계. 진경도 본래 공한 자리다. 그래서 공적 그러는 거야. 고요한 자리가 텅 비어 아무런 동요도 없는 자리. 그걸 공적. 선정의 자리야. 그 자리. 그러면 이 세상이 공적한 그 자리는 동요가 전혀 없는 자리인데 왜 이렇게 일렁이고 보이느냐. 이게 망념, 망견으로 보이는 건데 그렇게 공적한 자리에는 전혀 아무런 작용이 없느냐. 그 전에 우리 공부했죠. 심항구지라. 마음은 항상 멈춰있지가 않아. 진여라고 하는 자리는 결국은 중생심하고 같아. 중생심이 부처자리고 그러니까 늘 비유하지만은 옹달샘의 물이 마시려고 했을 때 흙탕물이 생기잖아요. 그게 구정물이 중생심이라고 한다면 맑은 물은 진여인데 그 진여를 찾기 위해서 중생심이라는 구정물을 퍼내버리면은 진여도 없는 거예요. 그죠? 중생심이 곧 부처님 마음, 진여심이고 진여가 곧 중생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차별이 생기느냐. 경계를 만나면 항상 마음이라는 게 작용이 생겨요. 그 작용이 삼라만상이라. 전에 얘기했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법계 온통 유형 무형의 이 색진 경계는 마음이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마음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허상이라. 그래 여기에 너무 끌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시간과 공간도 그냥 한 자리에 있다고. 그래서 부처님의 상근기 얘기하는 법문 중에 항상 이런 얘기 나오더래요. 세상에 사견, 삿된 견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이 존재한다라고 빠져있는 사람, 하나는 무존재라 존재가 아니라고 빠져있는 사람, 그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림 없이 하나로 합일되어 있는 상태가 선정인데 왜 이것이 필요하냐? 일렁이지 않는 자세에서 세상을 봐야 세상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뭔가 아른아른하니 눈곱이 끼어서 세상 보면은 없는 꽃도 보이고 다 그런다는 거잖아요. 진짜는 안 보이고.
호수에 비친 세상의 모습, 해인이라고 하는 바다에 비춰지는 세상의 모습은 바닷물이 일렁일 때는 안 보여요. 그런데 바닷물이 한순간도 우리 상상으로는 잔잔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어마어마하게 세상을 거울 보듯이 한 민경 속에다 다 집어넣는 바다의 거울은 잔잔할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바람도 없고 지나가는 배도 없고 그러면 잔잔할 때가 있을 거 아니라 그렇게 고요한 상태 그게 이제 적이라. 그런데 그렇게 고요해지면 공정영지라 그래서 무엇이 생기느냐 어떤 작용이 생기느냐 물이 잔잔해지면 그때 저 물그릇에 비친 허공의 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신령스러운 아르마리라 그래서 영지라고 그래. 공정영지라. 망념이 본래 적하고 색진 경계가 본래 공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제법이 공한 그곳에 영지가 불매라 신령스럽게 빛나는 그것이 매하지 않다 어둡지 않다 이것을 공정영지지심이라고 그런다.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래 마음. 그런데 이것이 잔잔함을 맛보지 못하고 자꾸 겉돌기를 해. 그래서 이 공부를 시작할 때 우리가 계정의 사막을 공부를 시키는데 그거를 계를 떼어내고 약해서 정해를 얘기해서 정이 선정이고 해가 지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해를 같이 닦아야 부처가 되는 거예요. 계정해는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개는 이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몸을 단속하는 거예요. 몸을 신심 그럴 때 몸을 단속할 때 계율이 스승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많잖아요. 술 먹고 담배 피면은 정신이 희미해서 세상을 바로 못 보니까 술 먹지 말라는 거고 살인하지 말아가고 살생하지 말아가고 거짓말하지 말아가는 거 이런 것이 몸을 단속하는 것들이에요. 거기에는 마음을 단속하는 것도 있죠. 크게 구분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산란심을 없애는 게 그게 마음을 단속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복잡한 생각 쓸데없는 망념 일으키지 말라는 거. 그러면은 몸과 마음이 이렇게 청정해지면 지혜가 나와. 그게 영지라. 그게 작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차례대로 계정해를 공부하려면은 작은 근기에 공부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려면은 시끄러운 데를 피해야 되고 조용한 데를 택해야 되고 내 시간이 필요해서 때와 장소가 필요해. 그래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 머리 깎아서 세성하고 띄워가지고 산중에다가 이렇게 수행하게 하는 거예요. 예? 환경에 물들으니까 우선 중생심에서. 그런데 이것은 공부하는 방법이 애들 공부라는 거예요. 그럼 어른 공부는 같은 계정의 사막을 어떻게 하는가? 어른 공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신라 말에. 그게 선종이 들어온 거예요. 참선법이. 잘하고 있는 공부 선종이 들어와서 고려시대 선과 교가 아주 서로 잘났다고 싸움을 했어, 스님들이. 그래서 선교는 결국은 부처님의 말씀과 마음일 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노력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보조국사이기도 해. 이 선종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늘 스승으로 삼은 육조 해능 스님이 교학이 별로 없으신 분 같은데 이 지혜가 뛰어나서
네가 곧 부처라 하는 상근기에 근기를 타고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표로 삼죠. 거기에 개정의 사막을 해능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른들이 하는 거면 이거는 때와 장소를 굳이 그렇게 가릴 것 없어요. 애들은 물가를 경계해야지만 어른은 그게 일상생활 속에서 개정의 사막을 닦아라. 심지 무기가 심지 무비 마음 땅 마음 자리에 안일비가 없는 것 그러니까 그릇됨이 없는 것이 자성계다. 스스로 자자 성품 성자 개요계자 그것이 개정에 삼아갈 때 개라는 내 마음 자리에서 그릇된 짓 안 하는 것 그릇된 생각이 없는 것 이것이 자성계. 심지 무란이 자성정이라 내 마음에 산란함 없는 것이 그것이 자성정이다. 정. 심지 무치가 자성해라 그러냐. 내 마음에 어리석음 없는 것이 이게 해다 지혜다. 이게 결국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살면서 속에 튼튼하게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상근기. 그러나 여기 있는 여러분이 굳이 머리 깎고 출가하지 않아도 이렇게 큰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이 나보다 훨씬 상근기고 나는 여러분같이 그렇게 살면 못할까봐 머리 깎고 굳이 울타리를 쳐놓고 산에 와서 일하고 살아온 나 같은 사람이 이제 하근기야. 아시죠? 어째 대답을 몽뚱거려? 자, 이게 이제 삼매인데 삼매 속에서 모든 걸 보는 게 이 삼매도 공부하는 경지에 따라서 생겨요. 현수품에서 과거에 삼매 얘기할 때 이렇게 나와요. 믿음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성취되면은 그 공능으로 믿음이 성취된 그 공능으로 얻어지는 것이 삼매다 그랬어.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 신만성불 믿음이 완벽히 만족해지면 완벽해지면 그 자체가 성불이다. 기억나지요? 예. 그런 게 최초의 믿음, 아, 나도 부처님이 되고 싶다. 그렇게 발심해가지고 부처가 되려면은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믿고 끝없이 정진하고 수행하면 그것이 어느 경지에 부처님이 돼가는 경지에 오를 때 그게 얻어지는 것이 저절로 생기는 삼매예요. 예스. 그러니까 모든 공부가 되면 될수록 이제 이 삼매가 얻어지는데 이 삼매에 들어가는 정도가 돼야 공부의 결실이 맺어진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즘 뭐 그 삼매를 찾기 위해서 아까 같이 내가 하근기다 생각하고 조용한 장소에 앉아서 응? 그룹으로 모여서 이렇게 참선하고 응? 그리 하잖아요. 요즘 뭐 그거를 뭐 명상한다고도 하고 응? 그리 해. 그 명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계의 망념이 천 가지 만 갈래 막 생각이 흩어져 있는 걸 그걸 하나로 이렇게 몰입해서 경계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꽉함을 택해서. 근데 그렇게 장소를 잘 골라서 잠깐 그려질 때가 있어요 하다 보면 근데 고개 누르면은 도로아무리 태가지고 또 세상에 어울려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 공부하는 조사스님들이 다 근기 따라서 그 공부법을 일러준 것 중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지 그칠 지자 아까 말하는 선정을 정자를 지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래서 그 천태종에서 주로 기치 세웠던 공부법 지관 그러죠. 지관. 예, 관은 소위 말해서 요즘 동남아에서 많이 하고 있는 니빠사나 관조. 그게 공정영지할 때 영지 쪽 작용이라 관찰하는 거. 경계를 끝없이 관찰해서 오래 하다 보면 지혜가 생긴다 그러고, 지는 뭐냐, 거칠 지자세인데 고요한 건데, 이것이 망념이 식어지면, 정지되면은 지가 이루어지는데, 그 지가 오래되면은 그것이 적이다 그랬어. 네? 그것도 소위 말해서 삼매인 거예요. 그런 삼매짜리에 가야 모든 것을 흔들림 없이 바로 볼 수 있는 게, 그런 게 정도의 기치를 심어 놓은 것이 정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성불을 하시자 아까 말했듯이 그 공부의 능력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 찰나제 삼매인데, 그 찰나제 삼매는 시를 다해 때를 다했기 때문에 고금이 동일시라, 어느 곳 어느 때를 막론하고 당신이 놔두고자 하는 데서 다 이루어 그 삼매에 들어가면. 그래, 여기 지금 이 십정품에 부처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이 법을 설할 사람을 보현보살에게 법문을 청해라 그러고, 이 대중들 모여있는 대중에게 거기 이제 보안보살이 청중의 대표가 돼가지고 청문을 하는데, 부처님이 지금 이 모임 너희들 틈에 여기에 내 가까이 보현보살이 있느니라, 이 보현보살에게 법문을 내가 하게 할 테니까 그 법을 잘 들어라 그러거든. 그런데 그 상수 보살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보현보살이 눈에 안 보여. 그 보현보살이 경지가 그만큼 뛰어난 거예요. 그게 보통 눈으로는 안 보이는구나. 그래서 보안보살도 삼매에 들어가지고 찾아봐요. 찾아보는 삼매에 들어갔지. 삼매에 들어가서도 보현보살을 못 찾았어. 그럴 정도로 이 공부 경지에 따라서 생기는 그 삼매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차이가 많아. 그래서 십정이야. 그런 게 천정, 만정, 삼매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 그 많은 삼매 중에 아까 말하는 해인 삼매 말고도 이 화엄 삼매라는 게 있어요. 화엄 삼매. 화엄 삼매는 만행으로부터 보살, 보현보살의 만행으로부터 얻어지는 삼매예요. 그리고 이 삼매가 이게 안에 많은데, 오늘 이거 나눠주는 유인몸들이 대표적인 여기 십정품에서 말한 열 가지 삼매입니다. 이게 보광명 삼매 또 묘광명 삼매 그러죠. 예, 그런데 이 삼매들이 이 앞전에서 설하는 뭐 방명, 방망상매, 모방자에서 금을 막는 방망상매 같은 것은 여기서 삼매에 들어갔다가 저쪽에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남자한테 정에 들어갔다 여자한테 나온 거, 애들한테 들어갔다 할아버지한테 나오는 거, 할아버지한테 들어갔다 애들한테 나온 거, 동쪽에 들어갔다 서쪽에서도 나오고, 3000년 전에 입정했다가 3000년 후에 오늘 여기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시공을 전혀 장애 없이 피로에 따라서 몸을 놔둘 수 있는 능력자가 그런 삼매를 얻는 거예요. 그런 삼매를. 그러니까 그런 삼매를 얻으려면은, 그런 삼매에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해인 삼매 같은 것은 이런 거예요. 공부가 법운지 십지보살쯤 되면은 아까 얘기했죠? 이제 그대들도 우리와 같은 부처다 그러고 인정을 해준다고. 그게 뭐죠? 부처님의 가피야. 그게 가피력이 필요해요. 첫째. 그 다음에 우리가 최초의 무엇이었던가, 그게 비로자나 부처님 자리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게 본올력, 근본본자를 쓰고 해서 본올력이라고 하는 게 비로자나의 본올력. 모든 부처님의 가피력과 비로자나의 본올력. 그 다음에 보살의 행원력이요. 그것이 수행이
그렇게 끝마쳐져야 해인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삼매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런 공부의 결과물로 얻어진 것들이다. 보광 오늘요 스님들도 갑장다도 1시에 뭐 하고 2시에 뭐 한다고 법문을 일찍 끝내라 가던데 법문을 그런 게 법문만 일찍 끝내라 가지 말고 불공을 조금 일찍 끝내면 법문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어차피 오늘은 다 끝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으로 미룹시다. 미루고 이 모든 공부가 다시 말하면은 그 정도에 따라서 이 선정을 득하는데 기본이 한 고비 공부하는 사람의 고비가 선정의 경계에 일단 들어가야 이제 공부가 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쉽게 말하면 이 선정의 경지라는 건 이런 거예요. 경계하고 마음이 하나 됐다는 것은요. 어떠한 경계에 내가 부딪혀도 어떠한 현실에 부딪혀도 마음이 동요가 안 된 상태를 말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야 쉽게 얘기하면 슬픔을 맛보면 그냥 금방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이 슬프고 기쁨을 맛보면 그냥 내가 뭐 했느냐 하는 식으로 뛰고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마음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은 이 동요가 점점 적어져. 그러니까 세상을 참답게 부딪히고 가진 고진감내했던 사람들, 가진 풍상 다 겪고 연륜이 쌓아간 어른들의 여러분 그 마음 씀씀이를 봐봐요, 주변에. 그런 사람은 나이 묵은 티가 나잖아. 세상을 다 그래. 그러다 보면 그 다음 경계도 인정하는 것 같고. 그래서 슬퍼해도 그다지 크게 슬퍼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즐거운 일을 만나도 그다지 특별히 즐거워할 일도 없어. 그게 이제 연륜인데 이게 수행의 연륜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큰 동요가 나타나지 않아. 이 마음 공부를 꾸준히 오래 하는 사람은 그 경륜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현실에 반응하는 그 느낌들이 반응하는 것들이 모양새들이 이제 점점 이게 단순해지면서 깊어져. 응? 그 어떤 것도 망상 분별이다. 내가 이런 것을 망상을 잘못 보고 있는 거다. 이 공부를 해서 세상은 너도 나도 없는 하나의 경지다. 이런 공부를 늘 하기 때문에 크게 상대로 보지를 않아. 세상의 가장 큰 불행은 쪼개서 너와 나라는 상대로 보기 시작할 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의 시초가 뭐냐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존재하기, 나라는 것을 먼저 가둬두고 모든 일을 나로 상대해서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은 좀 더 큰 마음의 소유자는 너와 나라는 상대가 없어야 되는데 그 상대의 없애는 최초이면서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시발점이 되는 나를 없애는 거예요, 나를. 근데 있는 걸 없애라는 게 아니라 원래 내가 공한 거였잖아요. 부처님 법문 다 틀면 몇 종류 안 돼요. 그 중에 어른 돼가는 과정이 세상 일체 모든 법은 지금 오늘 얘기하듯이 공한 거였다. 45년 설법 중에 반 이상 22년을 공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관문을 넘어야 네가 어른이 되고 공부가 된다. 무엇이 공이냐? 무엇이 공은 그대로 비었다는 거야. 원래는. 그 비었다는 게 나라고 인정하는 것 그거 진짜가 아니라는 거지.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니까 나로부터 생겨난 상대 모든 것이 실제가 없다는 거야.
생겨서 생명을 다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현재 있는 그대로 공하다는 거지. 없다는 거지. 이렇게 인지가 하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세상의 모든 시끄러움이 없어져. 지금 세상의 시끄러움은요, 부딪혀서 생기는데 부딪히는 건 뭐예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가. 부부싸움도 한 사람이 그래 당신이 최고요, 당신이 내 부처님이요 해버리면 부부싸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속에서 한 번씩 일어나면 석 달에 한 번씩 내가 누군데 하고 탁 나라는 것을, 그 없던 것을 또 끌어올려서 나다 라고 한번 드러나면 이제 시끄러워지지.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초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하는 거예요. 아상이 있으면 이것을 원래 공한 거예요. 없는 거 뺏는 게 아니고, 있는 거 뺏는 게 아니라 원래 없던 거니까 그냥 원래 자리로 놔둬라 이거야. 본전칙인데 왜 그거를 그렇게 안 해? 아무리 해도 이게 상당히 어려운가 봐. 그렇지, 중생은 태어날 때부터 상대로 봤는데 엄마 아버지가 있고 눈 뜨고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있고 세상이 있잖아. 그때부터 상대적으로 생각해서 오랜 습성이 익어나서 상대가 아니면 세상이 없는 줄 알아. 상대가 아닌 세상. 그런데 원래 상대가 없는 세상이었다고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그걸 믿고 알아야 돼. 그런데 습이 너무나 오래 익혀져 가지고 그게 쉽게 안 돼. 그러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잔소리쟁이 말하면 부처님보다 더한 잔소리쟁이는 없어. 잔소리라는 게 뭐예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게 잔소리잖아. 안 들으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공, 공. 세상은 공한 것이어라.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22년 동안 그 45년 다른 할 일도 많은데 반 포교 활동의 반 이상을 이 공사상을 써. 그래야 그 고비를 넘어야 그 관문을 벗어나야 어른이 되거든. 그래야 한경지를 나는 거예요. 그래야 공부하는 뭔가 소득이 생겨. 이리 해놓고도 돌았으면 나를 먼저 세워서 네 것, 내 것 차고. 그러니까 가장 상대를 차별을 시작되는 근원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삼매의 근원은 시성정각, 정각, 부처가 되고부터 시작되듯이 이 세상의 분별심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따지고 보니까 원래 공한 것이더라. 반야신경 초속으로 읽은 게 뭐예요? 관자재 보살이 세상을 탁 보니까 야, 오원이 공하더라. 오원이 뭐예요? 이 세상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오원이잖아. 따지고 보니 그게 공하더라. 공한 줄 알고 보니까 일체 어떤 것도 집착이 없어지더라.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조속으로 여러분이 염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한 발짝 뛰는 건 왜 공으로 안 딛고 일어나자마자 생각은 말하고 달리 입 탁 떨어지면서 애들 꾸중부터 하기 시작하냐고. 예, 끝없이 이게 이제 그만큼 어려우니까 끝없이 부처님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잊을만 하면 또 하고 나도 법문 끝에 꼭 잊을만 하면 이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과거 부처님도 평생 했고 지금 부처님도 하고 있고 미래 부처님도 이 얘기 또 할 거라고. 그러니 잔소리야. 이 얘기 이상은 없다. 그래서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도 똑같은 얘기야.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고 나로부터 모든 것을 보여주는데 이 나가 완전히 정화된 나냐 이거예요. 정화된 나의 중심으로 세상을 보자. 에? 그게 공부예요.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나라는 것이 정화되면 내가 세상하고 일체가 되는 거예요. 합일. 대승의 동체 대비 동체 자비한데 동체란 말이 뭐예요? 내가 자연이고 자연이 나다. 이 우주 법신은 그대로 부처님 몸이잖아. 이 자연이 우리 부처님 몸이야. 내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을 내 몸뚱이 가꾸듯이 가꿔야지 함부로 할 수 있어? 늘 얘기지만은 지금 지구촌에서 불이 짓는 환경 보호자는 우리 불자들이 최고라고. 왜? 이 세상을 내 몸같이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다가 내 몸에 비싼 화장품 발라둬서 가꾸듯이 이 세상을 돈 들여서 자꾸 가꾸는 거예요. 그리하죠, 여러분. 그것이 내가 세상이고 세상이 나라고 하는 그 일체감, 그게 선정이에요. 그게 산맥. 그 유인물은 다음 달에 또 가지고 오시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